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홍콩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네, 지금 제가 27일 날 베트남에서 홍콩에 왔는데 지금 격리 중입니다. 예, 최초로 지금, 예, 홍콩 격리, 예, 지금 촬영 중이고요. 지금 뭐,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면도를 안 해가지고 지금 예, 모양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팔에는 이렇게 팔찌를 지금 차고 다니고 있고, 이제 가끔씩 이제 휴대폰에서 어플로 연락이 와요. 문자 같은 게.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에서 이 여기 그 QR 코드를 이제 또 인식을 해줘야지 또 땡큐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저는 이제 4월 9일 이제 밤 12시까지는 집에 있어야 되고, 이제 집에 별로 먹을 게 없었는데 이제 교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그냥 근근히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짐을 다못 풀어가지고 집이 엉망인데, 지금 오자마자 집에 또 식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못 사가지고 그냥 임시로 이렇게 냄비에다가 보리차 지금 끓여서 먹고 있고요. 이제 교회 아시는 분세 분이 오셔가지고 예, 먹을 걸 주고 가셨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 현관문 밖에다가 먹을 것을 놓고 가시면은, 저는 이제 가시면은 잽싸게 문을 열어가지고 예, 먹을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먹고 있고요. 교회 지인분들이 주신 예, 먹거리입니다. 지금 쌀 5kg짜리 두 개하고 라면, 그리고 예, 저런 뭐파 같은 것들, 과자 이런 것들 주셨고요. 예, 저에게 도움 주신 우리 교회의 예, 이창땡 집사님, 그리고 이영땡 집사님, 그리고 조진땡 예,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홍콩 날씨는 지금 아주 그지 같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쫙 끼고 있고요. 뭐 저희 집은 예전에 유튜브를 보셨겠지만은 이제 앞에 아무 뷰가 없습니다. 아파트 뷰예요. 예, 여기 앞쪽에 두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안개비가 조금 내리고 확실히 베트남보다는 날씨가 조금 예, 좀 시원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갈때 여기 안방을 새로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는 짐들은 전부 다이 지금 작은 방에다 놔가지고 이걸 다 다시 빼서 옮겨야 되는데 예, 깝깝하고요. 지금 이제 홍콩 들어올 때 홍콩 공항에서 이런 폼에다가 뭐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뭐 수칙 같은 것들을 주는 이런 문구가, 이런 책자가 있는데, 뭐 그냥 이번 우한폐렴 관련해가지고 뭐 안전에 대한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조금 머리 아픈 거 빼고는요, 크게 뭐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요즘에 하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좀 밝은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